오랜만에 높은 뜻 광성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분립된 지 6년 반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분립할 때 혹시 교회가 잘못될까 싶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3,000명 교인을 남겨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분립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이었고 오히려 교회를 분립한 첫 주일날 교인들이 20%나 더 늘어서 6,000명 출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화분도 분갈이를 하면 몸살을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살 한번 크게 하지 않고 분립된 모든 교회들이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넷으로 분립된 높은 뜻 교회는 그새 벌써 일곱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교회는 새로 개척이 되었고 일본의 오차노 미주 교회는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가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뜻을 같이 하여 높은 뜻 교회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제가 은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만 은퇴를 깨끗이 잘하면 우리 높은 뜻 교회 분립은 사람으로서는 그만하면 완벽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토와 아무런 요구 없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한 은퇴를 하려고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의 핵심 가치는 당연히 높은 뜻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높은 뜻은 우리가 처음부터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짓지 않고요. 어느 교인 하나가 자청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광고나 이런 쪽에 굉장히 앞서가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예수 믿은 지 그때 아마 한 1년, 2년밖에 안 된 초신자가 자기가 이름을 지어보겠다고 해서 맡겼더니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어요. 그게 참 좋아 보여서 승희학교에서 시작해서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두고 둘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받고 아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 하이윌이 아니라 가스윌이지 하고 교회 모든 목표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법과 식을 고집하는 교회라는 미션 또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가 감당 못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명도 잘해야 되는가 봐요. 교회 이름 잘 짓고 이름값 하려고 애쓰다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것은 당연히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여호와의 율법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으로만 교회의 주인을 삼고 하나님의 뜻과 법과 식을 고집하겠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미션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을 만큼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높은 뜻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뜻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뜻과 식과 법을 고집하겠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완전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식과 법을 고집하겠다는 말 그 생각 하나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편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만 치닫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시하거나 인정치 않는다면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위험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여러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이원화시키고 영은 가치 있고 선한 것으로, 육과 세상과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지주의적인 생각과 사상이 현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공과 부여함과 출세를 무조건 성공주의로 매도하여 공격하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옳은 기독교의 바른 생각과 사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과 물질과 육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보다 더 큰 궁극적인 가치와 소망은 신령한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물질과 육이 모두 다 악하고 추한 거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환상적인 표현 아닙니까?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같아서 때를 쫓아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완벽합니다.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오직,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오직, 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은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단정적인 말 안 합니다. 여지를 조금 남겨놓고 피할 길을 이렇게 터놓습니다. 어떻게 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직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거침없이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뜸은 뜸은 형통할 거야, 형통할지도 모르니까 기대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잔수 부리지 않으시고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그걸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 소름 끼쳐요. 전율을 느껴요. 그래,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것을 묵상하고 살고 악인의 꾀쫓아 살지 아니하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을 거야. 그리고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 창조할 때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고요. 바다가 생겨라 하면 바다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실상이에요. 추상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저는 오랜만에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13년 반 동안 우리 높은 뜻 교회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맞는다. 우리 교회는 정말 시냇가에 심겨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었구나. 우리 교회가 했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 다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성장이 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성장하지 못함도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을 욕심내고 의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장을 위한 어떤 정책도 세운 적이 없고 전략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드라이브를 건 적도 없습니다. 교회의 양적 부흥과 성장을 교회 목표로 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조그만 교회는 다 하나님의 축복 안 하신 교회냐?
그렇게 물으면 저도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부흥은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인간이 잘해서입니까? 어느 목사가 잘해서입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회 부흥과 성장을 자랑할 마음은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높은 뜻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간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과감한 일들을 제법 많이 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마다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할 수 있느냐 없냐 생각 안 했다. 해야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게요? 다 망하고 안 될 거를 방패막이 한 말 아닐까요? 예, 또 실제로 안 될 거 각오하고 한 일입니다. 이거 하면 될 거야.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는 되니까 한번 모험해보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확률적으로 제로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했던 일 중에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했어도 대박입니다. 세상 말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에 새삼스럽게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형통하리로다가 아니라 다 형통하리로다입니다. 분립된 교회들이 다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성장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분 분갈이를 해도 몇 개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살아나는 동안 비실비실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5천 명 교인을 가를 때 3천 명은 남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게 그냥 장난삼아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자신이 없어서 그것도 무너지면 위험할 것 같아서 하나님 그 마지노선이 3천 명입니다. 한 2천 명 줄기 원치 않지만 2천 명까지는 버텨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웃으시듯이 그 다음 주일날 천 명 더 교인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입니다. 저는 교회를 분립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엉뚱하게 생각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도 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아니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건 설명하려고 들면 들수록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이 1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 설교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믿는 것뿐이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말할 수는 없는데 설명도 할 수 없는데요. 저는 그 삼위일체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교회도 그 모델이면 좋겠다. 하나면서 넷이고 넷이면서 하나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로 가지고 가는 건 쉽습니다. 본래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속된 말 써도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창업주가 있잖아요. 내가 다 이렇게 컨트롤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 되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가 되면 여러분 이 독립된 교회가 생기지 않고 그냥 지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네 개는 다 독립된 당회와 정책과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인 교회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네 교회지 한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면서 넷이고 넷이면서 하나인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했지 설명할 길이 없었고 그건 정말 확률이 적은 게임이었습니다. 그건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다 완벽이야 하겠습니까? 많은 거의 완벽한
하나면서 넷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면서 일곱이고 일곱이면서 하나인 교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뜻 광성교회 독립된 교회인 거 맞죠? 지교회 아니죠? 우리 뭐 그렇게 간섭 안 받았죠? 지배 안 받으셨죠? 그건 또 입장을 바꿔봐야 알겠지만 정말 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냥 흩어져서 자기 교회만 할 텐데요, 우리 일곱 교회처럼 연합 잘 되는 교회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정말 좋은 형제 교회입니다. 제가 감동하리만큼 연합 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형통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일환으로 시작한 무모한 도전에 가까운 일들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탈북자 23명과 함께 시작한 매장 있는 아이팩 공장이 작년에 47억 매출 올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데요. 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제가 그 일 시작할 때 그 미션 임파서블 설계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스러운 표현 쓰셨던 거 혹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쓰려고 그러시냐고. 하나님은 참 쓸만하시대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사업도 모르는 교회가 탈북자 데리고 있는 좋은 조건은 다 갖다 붙이고 주 5일 근무제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고생은 좀 했죠. 어려운 일이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7년 만에 47억 매출 올렸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60억에서 8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는 200억 했었어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탈북자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모델이 빌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몇십억 몇백억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봐야 몇 명 월급 주는 공장입니까? 탈북자는 3만 명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매자는 아이팩은요, 거의 최초의 대한민국의 우리 공장뿐만은 아니지만 탈북자들도 얼마든지 공장을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저들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건강한 모델이 된 기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매자는 에코원 공장도 아이팩만큼 아직 자라지는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하여 세운 블리스 앤 블레스도 이젠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 벌리고 있는 국제사업도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재단은 규모가 그렇게 큰 재단은 아닙니다만은 코이카와 같은 기구에서도 우리 재단의 사역과 활동을 앞으로 우리나라 NGO들이 추구해야 할 바른 모델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코이카로부터 협력받은 사건이 겁니다. 말라위에서 요셉 프로젝트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옥수수를 농사지어서 사는데요, 부자 곡물상들이요, 그 독점을 해서요, 수매를 해서요, 헐값에 사들이고요, 옥수수 값이 오르면 다섯 배나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곡물상들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고를 지었습니다. 곡물상들이 싸게 사들일 때 우리는 50% 정도의 값을 더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더 준 게 아니라 더 준 값이 실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건 후려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50%를 더 주고 샀어요. 이들이 100화차, 우리는 20화차일 때 30화차 주고 샀고요. 100화차의 곡물상들이 저갈 때, 그럼 굶어 죽을 때 우리는 창고를 풀어서 40화차에 풀었습니다. 40화차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의 이익을 남겼잖아요. 이게 우리 재단의 기법이에요. 100화차 할 때는 40화차가 정당한 가격이다. 장사를 하면 33%의 이익을 남겨줘야 된다. 그리고 20화차 할 때는 30화차, 그게 바른 가격이다. 그렇게 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3%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합니다.
또 옥수수 사들일 수 있고요. 33%의 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써서 꽤 적지 않은 사람들 임금, 월급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물리라 마을은 이제껏 한 번도 신발 한 켤레도 보낸 적 없고요. 여러분 헌옷 한 번도 모아 보낸 적 없어요. 구물리라 마을 다 합쳐봐야 7,000명입니다. 우리 출석교인 수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신발제가 안타까워서 한 번만 광고했으면 걔네들 몇 년 신을 신발 갖다 줬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쓸만한 깨끗한 운동화들 꽤 많잖아요. 신발들 거기 가면 그게 얼마나 좋은 운동화인데요. 여러분 옷들 쌓여서 지천에 있는 옷들 깨끗이 빨아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그렇게 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아버지가 돈 벌어서 옷 사줄 거야, 너 엄마가 돈 벌어서 신발 사주게 할 거야,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코이카가 그걸 옳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프로젝트 할 때 1년에 한 1억 정도 아마 쓰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 보고받기로 1년에 한 5억 정도씩 6년 지원받는 걸 계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6년째 되는 해는 우리는 받으면 없어지는 돈이라고 계속 돌아가니까 근데 6년을 계속 받으면 나중에는 1250톤의 옥수수를 유통시킬 수 있다 그러던데요. 우리는 사실 100톤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루안다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시작하다가 야시장을 돕기 시작하다가 거기 아예 시장을 세워줬습니다. 그것도 코이카의 지원을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협력을 해서 교회가 마중물을 불어넣고 국가가 이렇게 펌핑을 해내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자꾸 절제하지만 열매나눔재단과 인터내셔널 이 두 재단만 해도 우리 일곱 개 교회 합친 것만큼 작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나 규모가. 저는 우리 교회가 세운 재단들이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단순한 NGO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받습니다. 동료들에게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가 목사지 장사꾼이냐? 밤낮 공장 세우고 그런 짓만 하냐? 목사가 씨를 뿌려야지. 그러길래 제가 화가 나서 네가 뿌려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웠는 네가 뿌리지 왜 남 뿌려 뿌리냐 안 뿌리냐 그래.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친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웃길래 야 근데 너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뭐냐? 밭을 가는 거지 인간아. 밭도 안 갈고 씨를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냐? 뭐라 그러는데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러지. 우리는 밭을 가는 겁니다. 왜 이 밭을 가는가 하면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것만 성경 주라면 성급한 성경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밭을 갑니다. 전 북한도 그 밭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단순한 NGO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하는 NGO인데 하나님이 이 일도 형통케 하셨습니다. 천안에 세워진 높은 뜻 씨앗스쿨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잘 마치고 학교를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법적으로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뚫을 겁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만 해도 우리 높은 뜻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증거 중에 하나가 높은 뜻 씨앗 스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세운 데는요 천안 시가지가 아닙니다. 천안만 해도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변두리입니다. 아주 변두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좀 개발되기 전에는요 버스 한 대가 못 들어갔습니다. 변두리 땅입니다. 그게 철딱선이 없는 목사가요 거기다 학교를 세워놓고서야 건축이 끝나고 학생 모집할 때 애들이 오겠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애들을 모은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앞에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풍세초등학교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됩니다. 우리 학교 세우니까 교장 선생님 굉장히 긴장하셨더라고요. 입학생을 받으니까 사실 항의하러 오셨어요. 난 그 한 명이 왔거든요. 풍세 초등학교 갈 아예 한 명이 우리 학교 온 거거든요. 와, 치사하게 뭐 이렇게 한 명 가지고 저러시나. 그랬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이 몇 명만 더 줄면 거기 폐교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학교 해놓고 우리가 세웠으니까 애들이 오겠지. 입학 설명회를 할 때 돼서야 아이고 이것도 엄청난 일이구나. 그래서 애가 끊어지도록 기도해봤네. 애들 보내주세요. 그동안 너무 철딱선이도 없었고 건방졌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정원 채웠습니다. 1학년, 2학년 작년에 받았고 올해 1학년 받아서 3학년까지 있습니다. 총 62명입니다. 여러분 62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62명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이나 지방에서 이사 온 가정입니다. 아예 우리 학교 보내겠다고 이사를 왔습니다. 집 팔아치우고. 그 덕분에 걔네 집 아빠 매일 출퇴근 절로 서울로 합니다. KTX 타고. 그런 가정이 절반이나 됩니다. 그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2학년까지 있는데 3학년 되는 아이가 왔어요. 자기 한 학년 더 다니면서도 여기 오겠다고.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선생님들과 직원 모으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직원들 골라 뽑아도 그런 선생님들 못 뽑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저렇게 좋은 선생님들 골라 뽑았다 보내주셨나 직원들. 그래서 2년 동안 학교 일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선생님들 때문에 속 썩은 적 없고요. 늘 행복하고요. 아이들 때문에 기쁘고요. 학부모하고 관계 좋고요. 정말 좋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로 시작된 교회에 13년 반이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만 명 가까운 출석교인, 7개의 교회로 성공적인 분립,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성공적인 가시화, 열매나눔 재단,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탈북자들을 위한 메자닌 아이팩 박스 공장, 메자닌 에코온 커튼 공장, 블리스 앤 블레스 커피숍, 말라위 구물리라 자립사업, 루안다, 베트남, 러시아, 노버니 골스코의 자립사업, 높은 뜻 씨앗 스쿨의 건축 및 개교, 그 밖에도 분립된 이후 개교의 별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일들, 사업들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불어난다는 말씀을 그냥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룩은 균이거든요. 누룩은 균이에요. 아마 현미경을 봐야 보일걸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 있어서요 불어나서 가루소마를 통째로 다 부풀린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새가 와서 깃들일 만한 나무가 돼. 아 설명 없이 아 알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아 설명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 설명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이거 되게 건방진 얘기라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건방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일이 왜 건방진 일이에요? 내가 했다 그래요? 우리가 했다 그래요? 누가 잘나서 그랬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요. 약속의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오늘 본문이 약속하신 복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만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13년의 교회 흐름이 그게 그냥 설교예요. 우리 교회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 맞잖아. 이게 그거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 교회가 그 뒤를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높은 뜻 교회 잘 다니시면은요 교회가 설교하는 거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거에 높은 뜻 교회 교인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다가 준비하다가
사선스러운 생각을 하나 했어요. 교회는 감당 못할 복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교회는 그 복을 받았는데 교인도 그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받으셨나요? 교회는 받았는데, 교회는 틀림없이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남 잘못하면 상처 줄 만큼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개개인이 가정에서 그 현장에서 삶에서 교회와 같은 복을 받았을까?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인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복을 받았는데 교인들은 복을 못 받았어.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 복을 받고 교인들도 다 그 교회는 그 복을 받았어.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치가 맞으면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은 이치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했기 때문이라면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살면 똑같은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과연 받았나?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그냥 다 잘 된 일 얘기했어요. 고생은 없었겠죠? 깜깜한 때는 없었겠죠? 중간중간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려운 적은 한 번도 없었겠죠? 아니에요. 그건 다 빼먹었죠. 그건 얘기 안 했죠. 왜 얘기를 안 해요? 당연한 일이니까. 그리고 결과는 사실이니까. 결과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박스 공장 세워놓고 돈 다 까먹고 매달 수천만 원씩 적자 내고 그럴 때 잠 못 잤어요. 저는요 망할 줄 알았지만 교인들 헌금인데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 때문에 찬송 부르면서 혼자 부흥에 많이 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 다 겪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는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무슨 부적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에게 그 일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하지만 어렵지만 간단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삶의 승부를 꽤 걸지 않고 세상 악인에 꽤 걸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걸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과 식을 고집한다 그랬어요. 망하면 망하지 뭐. 죽으면 죽지 뭐. 좁으면 그냥 갈 거야. 여러분 그런 고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도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일이 형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개인의 삶도 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이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교회들 교인들이 다 교회처럼 교회가 하는 설교를 교회 설교를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줘봐도 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거야. 꽤 안 부릴 거야. 세상의 수 안 부릴 거야. 욕심 안 부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고집해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신 말씀의 증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 참 잘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값 하려고 살다가 감당 못할 복을 받았습니다.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 법을 고집하자. 힘들어도 손에 놔도 망할 것 같아도 승부를 걸자 했더니 13년 반 동안에 감당도 못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같은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